자, 그런데 이제 가속도예요. 자, 가속도는 역시 정의가 있어요. 가속도도 똑같아요. 1초 동안이에요. 즉, 아,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구나. 1초 동안에 뭘 비교할까? 속도가 가해지는 거죠.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혹은 속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즉, 1초 동안에 속도의 변화를 보겠다는 거예요. 1초 동안 너 속도가 얼마큼 변했니? 이게 가속도예요. 자, 가속도는 A로 써요. 자동차의 엑셀 있죠? Acceleration이에요. 약자 A는 뭐가 기준이에요? 1초 동안 딱 못 박았잖아요. 1초로 시간이 기준이에요. 뭘 비교할 거라는 거예요? 너 얼마만큼 속도가 변했니? 델타 V 요거 하겠다는 거예요. 자, 얘를 조금 풀었으면 이 얘기죠. 시간, 나중 시각. 선생님, 프라임을 나중이라고 써요. 빼기, 처음 시각. 제로 쓰면 요거 처음이란 뜻이에요. T0분의 속도의 변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예요. 그리고 우리 약속했어요. 물리에서의 변화는 항상 나중 거 빼기 처음이에요. 처음 거에서 나중 거를 빼면 부호가 뒤바뀌는 수가 있어요. 틀려요. 그래서 항상 변화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뺀다. 자, 그럼 단위 한번 볼까요? 단위. 자, 속도 시간이죠. 속도의 단위 우리 뭐 써요, 여러분? 그래요. 미터, 퍼, 세크 써요. 요거 분해. 시간의 단위 뭐 써요? 세크 써요. 그럼 얘를 한번 보세요. 세크. 그 다음에 얘, 퍼가 뭐였어요? 세크분의 미터였잖아요. 얘는 1 생략된 거고. 그럼 이렇게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에 먼 것끼리 곱해서 분자에 얘 세련되게 고쳐볼까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것이 가속도의 단위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3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다. 그럼 얘는 고쳤으면 3미터 퍼 세크 퍼 세크예요. 선생님, 모든 단위 분모에 뭐 생략? 1 생략. 무슨 뜻이에요? 1초의 속도가 3미터 퍼 세크씩 꼬박꼬박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도가 0, 1초 뒤에 속도 3, 2초 때 6, 3초 때 9, 12, 꼬박꼬박 속도가 얼마씩 증가해요? 3씩 증가하죠? 그때의 가속도를 3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틀리기 아주 쉬워요.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속도가 일정하게 꼬박꼬박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가속도의 정의 우리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관계를 볼게요. 이것도 보기 기억 니은 디귿에 문장으로 잘 나와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 속력의 크기, 아, 속력은 그냥 크기만 있죠. 속도의 크기, 즉 빠르기, 속력 요거예요. 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수레가 있어요. 수레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같은 방향의 가속도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안 와닿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나중에 5강에서 배울 거예요. 5강에서 운동 법칙, 가속도 나오죠? 그럼 이거 운동의 제2법칙 배울 건데요. F는 ma라는 게 있어요. 이거 너무나 유명한 식이라 다 잘 알고 계시겠죠? 가속도에다가 그 물체의 질량을 곱해주면 그게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때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항상 같아요. 즉, 어떤 물체에 가속도가 생겼죠? 아, 누군가 힘을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오면 뭘 생각해요? 힘으로 바꾸세요. 가속도를 힘으로 바꾸세요. 힘, F, force예요. 아, force 있다. 이런 말 쓰시죠? 원래 force예요. 그러면 운동 방향,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내가 운동 방향으로 밀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속력 증가하죠. 힘으로 바꿔 생각하면 훨씬 쉬워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힘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속력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힘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셔라 이겁니다.